최근 노년층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여럿이서 함께 즐길 수 있고 걷기 운동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이 적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효자운동으로 꼽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서 제1회 전국 노인 파크골프 대회가 열려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10일 양평 파크골프장에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노인회가 처음으로 대통령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이틀 동안 즐거운 한마당의 축제를. 선수들은 저마다 각오를 다지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왔습니다만은 뭐 난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달리 비용과 신체적 부담이 적고 18홀 기준 약 7천 보 정도 걸을 수 있어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노인 건강에 더없이 좋은 운동이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6, 7년 전부터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사회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8.7%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대 참여율이 35.8%인 것과 비교해 약 7% 낮은 수치입니다. 고령자의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동영상 시청의 8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스포츠 활동은 12.7%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크골프는 개인의 신체 건강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사회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로 즐겁게 대화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그래서 지금은 파크골프가 엄청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 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통해 장수가 행복이 되길 바라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